영미드 뿌! 안녕하세요. 수분크림 사러 왔는데 어디 싸고 좋은 거 없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헥! 네. 수분크림. 여기 있다. 오마이 수분 가득 크림? 오,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네. 제가 해도 되는데. 한번 열어드리면 조금 떠서 보시면 이게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아서 거의 물속에 사는 거와 똑같이 촉촉해지실 수 있으세요. 오, 진짜 촉촉하네요. 지금 이거는 행사하고 있어서 혹시 오마이영 멤버십 있으세요? 헷? 네, 있어요. 그러시면 15% 할인 들어가세요. 헷? 우와, 그럼 당장 구매. 바구니 드릴까요? 네. 여기요, 헷. 감사합니다. 수분크림. 요즘 또 아이돌 화장이 유행이어서 헷. 아이돌 화장이요? 네, 최애 아이. 아, 알아요. 최애 아이. 아시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최애 아이 의상인데 무엇보다도 이 아이섀도우를 사용하시면 아이돌 느낌 뿜뿜 내실 수 있으세요. 헷. 우와. 제가 테스트 해드릴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테스트요? 어떻게요? 우선 여기에 제가 메이크업을 쭉 해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최애 아이 옷을 입으셨잖아요. 근데 조금 굉장히 밋밋하잖아요. 여기에 우와, 여기 아이섀도우를 딱 요즘 핫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여기에 이런 요런 느낌 요거 섞어서 이렇게 두 개 반짝이가 들어갔잖아요. 여기 아이섀도우를 해주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시죠? 약간 핑크긴 핑크인데 약간 회색빛이 돌아서 튀지 않고 또 피부톤에 맞게 자연스럽게 요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여기 우리 반짝이 있는 아이돌인데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애교살에랑 눈두덩이에 반짝이를 해줍니다. 살짝 느낌 나죠 이제? 아이돌 느낌. 이 팔레트 하나로 다 하실 수가 있어서 요거 하나만 사시면 완전 뽕뽕템이에요. 뽕뽕템. 우와, 진짜 아이돌같이 예뻐졌다.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나 하시겠어요? 네. 네? 네. 주세요. 그러면 섀도우 하나 하시고 섀도우도 넣어주고. 그런데 눈만 된다고 우리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보시면 우리 볼도 볼터치가 화사하게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또 차이가 있으시잖아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아이돌처럼 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렇게 섀도우랑 비슷한 톤의 블러셔를 사용해 주시면 볼터치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시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게 제형이 한번 눌러보시면 가로 날림이 없고 크림 타입이어서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발랐을 때 굉장히 착붙이에요. 볼터치를 해보자면 이렇게 은은하게 아이돌 메이크업이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너무 상큼해졌어요. 헷. 오, 아이돌 되고 싶다. 맞죠? 아이돌 되고 싶으시죠? 이거 하고 나가시면 길 가다가 막 쳐다보신다니까요, 사람들이. 어?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이돌인가? 하면서. 와, 근데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싶은데. 요것도 15% 할인 들어가시고 요거랑 두 개 같이 하시면 20%까지 할인 되시네요. 그럼 저 할래요. 주세요. 그럼 2호로 하나 꺼내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이렇게 계산할게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잊으신 게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요? 아이돌 화장에서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게 립이거든요. 맞아요. 아, 립 하나 살라 그랬는데 안 그래도. 정말 잘 되셨네요. 지금 아이돌 립이 원 플러스 원이세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들 사가셔서 나만 색상이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고객님이 원하는 색상이 있어야 할 텐데 한번 테스트 해드리고 제가 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헷. 네, 그럼 누구 오기 전에 테스트 한번 빨리 해주세요. 요런 컬러가 있고요. 이 색상, 이 색상이 진짜 잘 나가요. 요런 발색 어떠세요? 오, 좋은데요? 요 색상 이름이 앵두먹은 꽃이 가을을 만나 기쁨 가득 색상이네요. 앵두먹은 꽃이 원 플러스 원이니까 또 하나 고르실 수 있는데 요 색상은 이것도 잘 나가요. 하늘을 밝게 비추는 장미의 향기가 가시. 하늘을 밝게 무슨 말이야? 요 색상도 테스트 해보면 요런 느낌으로 딱 요런 느낌. 오, 색깔 예쁘다. 약간 장미 컬러. 맞아요. 장미 색상인데 그럼 요렇게 두 개 물건 있는지 한번 봐드릴까요? 네, 봐주세요. 제발 있어라 색상 제발 원 플러스 원. 그럼 잠시만 구경하고 계세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총총총. 네. 아, 이번에도 용돈 다 쓰겠네. 근데 여긴 없는 게 없네. 우와, 이런 것도 있어. 우와, 이런 것도 귀엽다. 괜히 사고 싶다. 안 되지,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제 그만 사고 나가자. 고객님, 다행히도 딱 한 컬러 마지막 남은 게 있으세요. 다행이네요. 못 살 뻔했네. 좋은 기회에 사셔서 다행이시고요. 계산해드릴까요? 네. 계산해드리면 띡 헷 띡 헷 헷 계속 가격이 올라가네. 계산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플페이 돼요? 안 되세요. 삼성페이만 되세요. 아, 그럼 카드 할게요. 카드 받았습니다. 어? 영수증이 안 나오네? 아, 아, 아. 네, 여기 영수증 종이 떨어졌습니다. 리필 부탁드립니다. 땡큐. 스마트 영수증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와왕. 휴. 오늘도 용돈 다 썼네. 그래도 예쁘게 화장하고 나가볼까? 신난다. 섀도우부터 해보면 짜라란. 완전 반짝이 색깔. 그 다음에 볼터치. 립 발라주면 립까지 발라주면 완성! 와, 어때? 좀 달라진 것 같아? 오마이영 화장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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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마워. 어? 남반장이다. 남반장. 어? 나 그냥 있는데? 어? 나도 스카이 갈라 그랬는데. 지금? 나간다. 다래 물까 매우 바람에 태쿠 교구꾼우 아이돌부. 비가 오고 난리야 진짜. 어서오세요 오마영입니다. 뿌. 비 와서 다 젖었네. 우산은 안 파나 여기? 우산이요? 우산 있죠? 헷! 여기요 우산! 뿌! 뭐? 3만원? 왜 이렇게 비싸? 고객님! 이게 국내 생산에다가 품질 인증까지 받은 거여서 조금 비싸세요. 어머! 그렇게 좋은 것까지 필요 없는데 집에 우산 많단 말이야. 또 안 사긴 그렇고 어떡하지? 그러시면요 헷! 5만원 이상 구매 시 이 우산을 사은품으로 증정해드리고 있거든요, 뿌! 5만원? 사은품? 네, 우산은 공짜! 화장품도 구매하시고 비도 피하시고 일석이조! 헷!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맞고 가기도 그렇고. 저 안 그래도 수분크림 사려고 했는데 그거 나 보여주세요 그럼. 네! 뭔가 진상의 냄새가. 아니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 이건 어떠세요 손님? 이게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찾으세요. 뿌, 이거요? 발라볼게요. 베스트 제품 그렇게 막 바르면 안 되는데. 뿌, 별로네. 네, 저 이런 체형 싫어해요. 다른 거 추든지 아님 나 가게. 안돼. 엄청난 진상이 확실하다. 헷. 그러시면요 이거 수분 가득 충전. 전 손님도 이거 사가셨는데 아주 만족하고 가셨거든요. 네. 허, 이것도 발라보면. 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허, 허, 이건 괜찮네. 이걸로 주세요. 아, 네, 이걸로 드릴까요? 네. 아, 나 5만 원 채워야 되지? 네, 손님. 우산 얻으시려면. 허, 또 필요한 게 뭐 있었지? 요런 건 어떠세요? 눈에 바르는 건데 15% 할인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어요. 네. 그럼 틴트는 어떠세요? 원 플러스 원인데. 허, 좋아요. 한번 발라보죠.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면요, 발색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내 피부에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화내면 이류, 웃으면 일류.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이거, 요 색깔. 요게 참 고급스럽거든요. 요런 느낌. 마스크가 굉장히 고급스러우시기 때문에 이런 거 바르시면 완전 도시 트렌드 인싸녀 되시는 거예요. 도시 인싸녀? 네, 이거 주세요. 오늘 기분 풀렸네요. 네, 계산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산해주세요. 네, 계산해보자면 15% 할인 들어가시고 우산 서비스. 네, 딱 5만원 나오셨고요.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카드로 해주세요. 3개월. 네, 알겠습니다. 카드 결제 3개월. 네, 되셨습니다. 스마트 영수증으로 발급 드렸고요. 우산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들어가세요. 네. 돈 벌기 쉽지 않다. 헷. 뭐야, 비가 안 오잖아. 나 이 우산 사느냐고 5만 원이나 썼는데. 내 용돈, 내 용돈. 아, 진짜. 그래도 내가 오늘 산 거 돈 아까우니까 뽕 뽑아야지. 진짜 화장 멋지게 하고 가면 오비키가 부러워하면서 깜짝 놀라겠지? 야, 오비키! 악마 박세 누나다! 악마 박세 누나! 야, 오리온! 너밖에 없어? 누나는 나갔는데. 근데 악마 박세 누나 얼굴이 왜 그래? 왜? 내 얼굴이 좀 달라졌지? 화장품 사서 한 건데. 너무 이상해. 뭐? 지옥에서 온 것 같아. 지옥 급식 먹고 왔어? 캐캐캐. 야, 내가 이거 용돈 다 털어서 산 건데 너 말 다 했어? 아니,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캐캐캐. 야, 오리온, 너 이리 와. 좋아, 오늘도 신나게 오마이영 화장품 가게 놀이하기 대 성공. 가방에서. 오, 잘 있지? 오 마이 비키 블라인드 백. 이거 봐라. 이거 친구들이 나 만들어줬는데 기억나? 못 본 친구들은 이거 보면서 같이 만들자. 키키키키 오 비키. 아, 피아노 학원 늦겠다. 빨리 가야지.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 마이 비키. 어? 저거 오비키 아니야? 야 오비키! 오비키! 사랑해요 오 마이 비키. 내 말 안 들려. 전화해야겠다. 오가탕으로. 진짜. 왜 안 받아? 오비키! 오비키! 어? 뭐야? 어? 핸드폰 아니야? 악마 박세인한테 전화가 오네? 뭐야? 여보세요? 저 악마 박세인인데요. 여보세요? 야 오비키! 뭐야 이거 오비키 폰이잖아? 안돼 안돼 내 핸드폰! 아 진짜. 사라졌네 내 핸드폰. 다녀왔습니다. 와우와. 엄마 없지? 아하 큰일이다.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이제 엄마한테 진짜 혼났다. 엄청 쫄라서 겨우겨우 산 핸드폰이었는데. 엄마 오면 진짜 엄청 혼나겠다. 이 상황에서 왜 잠이 쏟아지지? 짠! 안녕 여러분! 유라요! 오늘은 여긴 어디지? 깜짝 놀랐네. 어? 유라? 어? 오비키? 여기 그럼 유라의 놀자 촬영 세트장? 반가워 키키키키 오비키. 안에 키키키키 오비키. 와 반가워.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됐어? 아무래도 내 생각엔 여긴 꿈인 것 같아. 어? 꿈이라고?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속상해서 자고 있다가 꿈에서 여길 오게 됐어. 정말? 우와 그럼 여긴 꿈속인 거야? 꿈속인 거야. 재밌다. 그런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어쩌다가? 내가 모르고 벤치에 놓고 왔지 뭐야. 다 내 잘못이지 뭐.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마침 지금 아이폰 종이 스케치를 만들고 있었는데. 정말?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 이걸로라도 위로를 대신해. 좋아. 재밌겠다. 어떻게 만들어? 우선 아이폰 그림을 그려줄 거야. 흰색 종이나 연습장을 준비해. 좋아. 그럼 유라 너는 흰색 종이로 만들어. 나는 연습장으로 만들어볼게. 좋았어. 영상을 보고 있는 오키님들도 만들기 간단하니까 따라해보세요. 같이 만들어요. 먼저 연필로 직사각형을 그려줄 거야. 오! 좋았어! 네모를 그려준다. 네모. 숑숑숑. 오! 잘 그렸어. 그 다음은 아이폰 로고를 그려줄 거야. 오키님들! 영상이 너무 빠르다면 멈춰놓고 같이 해봐요. 천천히 같이 그려봐요. 그런 다음 정답! 카메라 그리면 되지? 맞아! 핸드폰이랑 똑같이 카메라를 그려줄 거야. 네모를 그리고 큰 동그라미 3개, 위아래 작은 동그라미. 나도! 네모를 그리고 동그라미 3개, 위아래 작은 동그라미. 오키님들 잘 따라하고 있죠? 비키와 유라와 함께 재밌게 같이 만들어봐요. 이제 마커펜이나 색연필로 테두리를 그려줄 거예요.
나도 테두리 다 그렸다. 여기까지 쓰면 다 한 거야. 벌써 다 했다고? 응, 이제 바늘 접어줘. 이렇게? 반 접은 상태로 핑크색 색연필로 막 칠해줘. 우와, 재밌겠다. 나는 마커펜으로 칠해도 돼? 응. 우와, 재밌어. 다 칠해줬으면 테두리를 따라 가위로 잘라줄 거야. 가위를 사용할 때는 조심조심. 테두리 잘 따라서. 자. 우와. 우와, 이렇게 잘렸어. 이제 이 위를 테이프로 감아주기. 좋아, 나 이거 잘해. 슉, 이렇게 붙이면 되지? 뒤로 슝슝 슝슝. 우와, 잘했다. 고마워. 우와, 저기 봐봐, 오키님들 엄청 잘하고 있어. 우와, 진짜네. 박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에 솜을 넣어주면 종이 스크시 완성! 이 안에 틈을 살짝 만들어줘서 솜을 넣어줄 거예요. 좋았어! 오. 와, 느낌 좋아! 벌써부터 느낌 좋아! 오. 마지막으로 입구를 테이프로 막아주면, 입구를 테이프로 막아주면 아이폰 종이 스크시 완성! 와, 재밌다. 와우, 포샵포샵 진짜 재밌어. 띠띠띠띠띠. 어, 비키 전화 왔다. 여보세요, 비키? 어, 유라야, 전화 받았네. 어, 나 새로운 핸드폰 생겨서 받았지. 좋겠다, 나는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괜찮아, 찾을 수 있을 거야. 고마워. 그래도 새로운 종이 스케치폰 생겨서 좋아. 좋은 거 맞지? 어, 근데 그래도 핸드폰 찾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어? 어, 어, 비키야! 비키야! 어디 갔지? 어? 진짜가 아니라 꿈이었네. 어? 어? 와, 진짜 스키시가 있네? 꿈이야, 진짜야? 어, 야, 오비키! 야, 오비키! 어, 박세인! 내가 너 계속 불렀는데 왜 대답 안 해? 언제? 못 들었는데? 너 핸드폰 잃어버렸지? 어? 어떻게 알았어? 자, 내가 길 가다 주웠다. 어, 박세인! 너 진짜 생명의 은인이야! 나 착하지, 착하지? 악마 아니지? 어. 악마 절대 아니고 너는 거의 천사급! 와, 나 엄마한테 죽을 뻔했는데 너가 나 살려줬어! 와, 고마워! 어. 난 철아무적 박세인, 천사 박세인! 어. 뭔가 어색하네. 악마 박세인! 너 뭐 먹고 싶어? 다 말해! 내가 사줄게, 다! 뭐? 정말? 그럼 나 탕으로. 탕으로 쯤이야, 사줘야지. 용돈 다 틀어서 사준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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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아이폰 스키시 만들고 잃어버린 아이폰 찾아주기 대성공. 나 착한 일 했으니까 천국 보내줘. 오키들, 나 천국 가도 되지? 퇴직 된다고 얘기해줘. 짠! 오키님들! 오마이비키와 유라가 만났습니다! 박수! 오키님들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줘서 고마워요! 유라연 여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해요, 좋아요.
요즘 이 폴더폰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빠가 사준 거거든. 찰난 척은 너. 그래서 해보자면 이걸 눌러서 사진 찍고. 우와. 전화도 해보고. 여보세요? 네. 그랬네요? 헷. 누구랑 전화하는 거야? 여기 안에 있는 키티랑. 얘랑 통화한 거야. 키티가 대답해? 아니. 뭐야? 헷! 뿌! 우와 재밌겠다. 아, 부럽잖아. 잘난 척하고. 저 키티폰 몰래 망가뜨려야지. 예쁘다. 나도 키티폰 갖고 싶다. 어? 오비키 없어졌대. 어디 간 거야? 어? 천국에 왔다. 짜르란, 천국에 온 걸 환영해. 우와 천국이야, 신난다. 저 여기 왜 오게 된 거예요? 설마 제가 무슨 착한 일을 했나요? 난 너가 키티폰을 갖고 싶다는 말을 들었지. 우와 그냥 혼자 중얼거린 건데 그게 들렸어요? 난 귀가 굉장히 밝아. 그래서 오늘은 오마이비킥 폴더폰을 만들 거야. 우와 천사님 최고. 근데 키티폰을 어떻게 만들어요? 잘 따라하면 쉽게 만들 수 있어. 우와 기대된다. 오키님들 그럼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요? 먼저 준비물을 줄게. 짜라란. 우와 도안 봐. 천국 클라스 진짜 최고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도안 다운받아서 만들어요. 좋아 이제 만들어보자. 더보기란에 있는 도안 프린트에서 오키님들도 저랑 같이 만들어봐요. 오마이비키 종이 폴더폰 만들기 준비 시작! 오 오키님들 이제 만들기를 시작할 건데 먼저 도안을 프린트 해주시고요 이 위에 박스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엄청 만들기도 간단할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봐요. 핸드폰도 테이프로 붙여주고. 우와 디자인 너무 예쁘지? 천국 디자인. 여기에 있는 화면만 앞뒤로 붙여줄게요. 뒤집어서 여기 있는 화면만 박스테이프를 앞뒤로 붙여주고 코팅을 해줍니다. 짜잔.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위로 잘라줄게요. 여러분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알죠? 슝슝. 짠. 이렇게 다 잘라줬어요. 와 오키님들 이거 보세요. 여기 자를 때 너무 어려 보이죠? 이럴 때 꿀팁. 한쪽 방향으로만 먼저 다 잘라주는 거예요. 한쪽만. 그런 다음 반대쪽으로 잘라주기.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자를 수 있어요. 라랑. 그런 다음에 끝을 하나씩 빼줍니다. 짜잔! 이렇게 잘라주는 방법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다 일일이 안 자르고 그냥 중앙에 칼집만 내줘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이쪽 부분은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뒤집어서 가위집을 내줍니다. 오! 잘 만들고 있네? 와 감사합니다! 짠! 이렇게 가위질을 완벽하게 해줬으면 이제 접어볼 거예요. 먼저 맨 왼쪽에 있는 요거부터 접어볼게요. 끝을 선에 맞게 안쪽으로 접는 거예요. 이 끝을 안쪽에 선에 맞게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다 접었죠? 여기다 두고 다음 두 번째 요거 접어볼게요. 선에 맞게 접어주고 짜자잔. 우와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와 진짜 천국 핸드폰 최고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접어주고 슝슝. 우와 이렇게 다 접어줬으면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연결해주냐? 테이프로 이 안을 붙여줄게요. 오키님들 이제 조금만 더 만들면 완성이니까 저랑 같이 좀 더 힘을 내봐요. 뿅! 우와! 이렇게 두 개를 완성했어요. 오! 그럼 겹쳐보면
요렇게 핸드폰이 되는 거예요.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그러면 이렇게 겹친 상태에서 우리 안테나도 달아주고 연결을 해줄 건데 이제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 도안 요걸 이용해서 한번 여기 점선을 따라 접어주고 그런 다음 이렇게 겉에서 붙여줄 거예요. 겹친 다음에 요렇게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우와! 붙였다. 핸드폰 완성! 우와! 요 안에도 붙여줘야겠다. 벌어지니까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짜잔! 우와! 폴더폰 완성! 우와! 우와 진짜 재밌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안테나를 또 붙여줄 건데요. 여기 안테나거든요? 이거를 잘 보세요. 반 접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점선에 따라서 접어주세요. 반대로 접어주고 또 반대로 한 번 더 접어주고 요 상태로 여기를 한번 테이프로 감아줄게요. 종종 하고 벌어지는 요 부분에 안테나를 요렇게 요렇게 달아줄 거예요. 테이프로 붙여볼게요. 안테나까지 짱 귀엽다. 우와 진짜 천국 최고다. 안테나까지 완성. 우와 전화 한번 걸어볼까? 010-5555-5BK-22 전화 따라라라라랑 여보세요? 우와 이제 여기 있는 화면을 바꿔줄 건데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우와 양면 테이프로 다 붙여줬어요 뒤에. 그래서 우리가 테이프로 코팅을 한 거거든요. 한번 화면 바꿔줄게요. 와 찰칵 화면이 바뀌었다. 떼고 또 다른 화면 설아랑 텔라랑 사진 찍어야지 찰칵. 또 다른 화면 반장이랑 사진 찍어야지 찰칵. 나 혼자 셀카나 찍어볼까? 샤샤랑 찍을래? 그래 좋아 찰칵. 우와 너무 귀엽다. 귀여운 오마이비키 폴더폰 완성. 만들기가 재밌었던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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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이거 가지고 학교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키키키키키키 뿌뿌뿌 갈래뿌 헤. 와 폴더폰이다. 이거 봐. 와 키티폰 키키키키키키폰. 우와 너 그거 어디서 났냐 뿌? 이거 만들었어. 오 너 진짜 재밌는 거 했구나. 엄청 재밌었어. 봐봐 구경해보자 헷. 응 봐봐. 허, 재밌겠잖아. 전화해보면 열고 띠띠띠띠띠띠띠띠띠 통화. 오 전화도 되네. 나한테 건 거야 진짜. 여보세요? 어 양갈래 전화 받았네. 헷! 와 진짜 들려. 와 와 진짜 들리지? 내 말 들려? 와 와 신기하다. 뿌! 야 야 너 여기 있어봐. 가만 있어. 어디 가지? 내 말 들려? 내 말 잘 들려? 어 잘 들려. 진짜 되네 핸드폰이. 그냥 가까우니까 들리는 거 아니야? 완전 잘 들려 뿌. 야 오비키 너 작게 말해봐. 작게? 내 말 들려? 들려? 저거 안 들리잖아. 야 헛고생하지 말고 이리 와. 그런 기능까진 없어? 에? 넌 티다. 또 다른 기능 있어? 있지. 짜잔 셀카 기능. 셀카 기능? 야 양갈래 너도 있잖아 해봐. 나도 있지 뿌. 이렇게 뿌. 나는 셀카. 뭐 똑같네. 난 또 뭐 더 좋은 거 있다고?
더 좋은 거 있지. 봐봐. 짠! 나는 찍혔지. 내 셀카. 헷? 진짜 사진이 찍혔잖아? 나는 진짜로 안 찍히는데. 내 건 가짜로 찍히는데. 허, 진짜 사진이 찍히다니. 너네도 같이 찍을래? 찍어 찍어 뿡. 자 그럼 찍는다. 하나 둘 셋. 자 사진 보면 짠, 우리 사진 잘 찍혔다. 헤, 진짜 찍었잖아. 진짜잖아. 야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나도 알려줘. 나도 하게. 오마이비키 영상 보면서 만들면 되지요. 우와 좋아. 나도 도안 다운받아서 만들어야지. 헷. 나도 만들 거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키티 폴더폰 만들고 재밌게 놀기.